안녕하세요, 쌤티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역사 강의를 맡게 된 역사교사 강영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이번 조선시대 역사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조선시대 왕들의 별별 랭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숫자로 알아본 조선시대 왕들의 랭킹,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출발해 볼게요. 그럼 출발! 첫 번째는요, 제위기간이 가장 긴 왕 베스트 3인데요. 제위기간이란 세자의 자리를 거쳐 왕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 한 것인데요. 조선시대 때 평균 왕의 제위기간은 19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긴 왕 베스트 3 중에 3위는요, 고종으로서 제위기간 43년 7개월이었고요. 2위는요? 2위는 숙종으로서 제위기간 45년 10개월이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영광의 1위는요? 영조로서 제위기간 51년 7개월이었네요. 51년이라고 하면 와, 거의 반백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영조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탕평세, 두 번째로 균역법, 세 번째로 속대전, 네 번째로 신문고를 보완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제위기간이 짧은 왕은 인종인데요,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 두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 장수왕 베스트 3입니다 장수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걸 묻는 건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임금은 고구려의 장수왕이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나이가 98세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다고 하고요, 왕들은 그보다 7년에서 8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하는데 무려 46세에서 47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46세, 47세 어떤가요? 지금 46세, 47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요, 조선시대 때는 46세, 47세가 할아버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넘어서 60세 이상 산 임금들이 조선시대 때는 5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3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요, 고종으로서 68세였고요. 2위는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74세까지였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영광의 1위는 영조였어요. 83세였다고 하는데요. 영조는 조선시대 통틀어 가장 오래 살았고, 또 하나 66세에 15살 된 정순왕후와 결혼한 것도 되게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단명한 왕으로는요, 단종이 있는데요, 그 나이는 17세였다고 합니다. 무려 영조와 단종의 나이 차이는 66세 정도 나니까 영조가 정말 오래 살았네요. 영조의 장수 비결이라고 한다면요,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정말 조선시대 하면 장수의 대가로서 알려져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랭킹을 알아볼 텐데요, 다음 랭킹은 바로 조선시대 때 다산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큰 일 중에 하나는요, 왕자나 공주를 많이 출산하는 게 가장 큰 업적이었는데요, 조선시대 때 임금들 중에는요, 아이를 아예 낳지 못한 임금들도 있는가 하면 무려 29명까지도 낳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베스트 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요, 선조로서 25명을 낳았고요. 2위는요, 성종으로서 무려 28명이 되겠네요. 1위는요, 대망의 두두두두두 태종 이방원으로서 29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태종과 성종은 무려 부인이 12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2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무려 소원왕후 침씨는 한 명이서 10남매를 낳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음 랭킹은요, 우리 학생들이 싫어할 랭킹일 수도 있는데요,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공부킹 베스트 3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시죠? 조선시대 때 왕들도 공부를 했는데요, 조선시대 때 왕들의 공부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경연이라고 합니다.
왕의 공부는 경연이라고 하고요. 왕세자의 공부는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공부 킹은 누구였나요? 의외의 결과가 여기 있는데요. 그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요. 세종으로서 경연의 수 1898회였고요. 2위는요. 영조로서 경연의 수 3458회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성종으로서 경연의 수 9006회였다고 합니다. 뭐 세종대왕이야 여러분들 다도광으로 유명하고 신하들과 자주 만나기로 유명한데 성종이 의외의 결과인데요. 영조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성종은 신하들과 모여서 공부도 하면서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토론하는 토론회장으로 경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도 경연을 즐겨했는데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공부 좀 하고 오시오 이런 말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연을 하지 않기로 폐지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되겠습니다. 또 임진왜란을 겪었던 광해군도 13회라는 짧은 횟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요. 조선시대 과거 급제 킹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오! 여기서 의문사항!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왕은 과거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시험을 봤을까요?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요. 이 이방원은 다른 가족과 달리 과거를 급제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는 아니지만요. 고려 말에 시험을 봐서 당당히 합격을 해서 이성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인 집안이었던 이성계 집안에서 문인이 선출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성계와 이방원은 어떻게 하다가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태종 이방원은 정도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문장력도 강했고요. 또 하나 많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호백법, 그리고 사병협파, 신문고 같은 것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 별별 랭킹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마지막 랭킹이네요. 조선시대 때 왕, 사망원인 베스트 3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의 사망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암이라든지 질병이 많겠죠? 당시의 왕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3위는요. 노안으로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겠고요. 2위는요. 화병으로서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대망의 1위는요. 등창종기 피부병인데요. 요 세 가지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들은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병, 종기, 등창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예로 효정 같은 경우에는 이 종기를 빼내려다가 잘못 질러서 과다출혈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경종의 경우에는 영조가 선물해준 게장과 감을 먹고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또 하나 운동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비만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신체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또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지금 곧 바깥으로 나가서 공도 차시고 마음껏 뛰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조선시대 때 왕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해서 일찍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왕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왕보다 더 지금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조선시대 때 왕들의 별별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